되지? 차가 커졌나봐.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제가 조깅 코스가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앞에는 갤러리 박하지 저쪽으로 하면 한강다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여기가 좀 살짝 언덕이라서 빡세서 이때까지 안 갔거든? 날씨가 공기가 좋으면 날씨가 춥고 공기가 더러우면 날씨가 맑고 아니 날씨가 따뜻하고 날씨가 별로 안 추운데 생각보다 공기가 괜찮아. 날씨가 따뜻한데 그래도 괜찮아 공기가. 코카콜라 한류 맛 이거 주문했거든? 이거 먹어보자. 코카콜라 한류 맛 먹어보자. 이거 먹어보자. 코카콜라 한류 맛. 웬 청년들이 청년의 맛인가 봐. 무섭다. NCT 아닌가요? 아니 JYP에서 온 거라. JYP. 자 하나씩 들어 빨리. 예. 오이고. 오, 먹어보자. 오, 향이 진짜 소다 향 나. 그죠? 네. 이게 한류 맛이야? 뭐지 이거? 진짜 달다. 소다 맛 아니에요? 살짝 밀키스 같은. 그러니까. 살짝인데 밀키스처럼 우유 맛이 강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되게 액체가 파란색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그냥 콜라색이네. 뽕따 맛 나. 아 뽕따 맛 나네. 그러니까 소다. 근데 뽕따보다 좀 약하네. 네, 그 제로 슈거 때문에. 그런 아니 제로 슈거예요? 네. 아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 맛이 끝맛이. 오 근데 되게 달다. 상큼한 최애 맛 같나요? 아, 진짜 상큼한 최애 맛이라고 써 있네. 맛있어 얘들아? 맛있어. 어때 다시 먹을 것 같아? 다시 해 먹을 것 같아? 생각날 것 같아. 살 진짜 안 찌겠다. 아 진짜 넌 진짜 모든 거에 포위적이야. 야 이거 알겠냐? 이게 한국의 맛이야.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3월 4일입니다 벌써 3월이에요 저는 뭐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고 쇼들을 요즘에 하고 있잖아요. 파리 패션위크라서. 그래서 쇼들을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게 보테가 베네타가 되게 예뻤었고 그 다음에 그저께인가 발렌시아가 있는데 뎀나가 예전에 뎀나 발렌시아가 CD죠. 발렌시아 CD가 예전에 스캔들 입고 난 다음에 이제 복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 자숙하고 복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제 패션 회사의 나의 뿌리 근본 그리고 발렌시아가의 근본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그 근본이란 거는 퀄리티 클로즈 이제 품질용 옷을 만드는 걸 돌아가겠다. 뭐 버즈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좋은 옷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쇼를 제가 하는 걸 보면은 버스트백으로 옷을 만든다든지 백팩으로 옷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옷 위에다 테이프를 저렇게 감는다든지 저거 무슨 우리 옛날에 저때 졸업식 할 때 막 졸업식 할 때 저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정보대에도 묶어놓고 그랬거든요. 저거 그냥 옷 어떻게 돼 있을까? 저거 테이프 붙여서 팔려나? 암튼 그때 자숙한 이후에 했던 말이랑 지금 좀 너무 다르다고 다이어트 프라다든지 이런 패션 계정들에 의해서 굉장히 좀 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나왔거든요. 이 선글라스가 나 이거 있잖아 비슷한 거 어디 있지? 이거 있잖아. 이거랑 비슷한 선글라스가 나왔거든? 얘는 그래도 이렇게 거는 건데 아예 얼굴을 싸게 돼서 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구멍이 있더라고 이번 거에 새로 나온 거는. 근데 그게 450만 원인가? 웃긴 거는 봄에 나오자마자 다 품절됐어. 근데 저는 이 선글라스 되게 좋아합니다. 이 선글라스 쓰면은 얼굴이 딱 시선이 떨어지면서 옷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옷을 보여주기에 적절한 선글라스인 것 같아가지고 잘 쓸 것 같아서 그래서 좋아. 제가 이거 선글라스 쓴 김에 옷을 제가 오늘 입은 옷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랜만에 OOTD 세세세 한번 가기로 하죠. 자 오늘 복장의 이 핵심은
이 신발입니다. 닥터 마틴 아드리안이라는 모델이고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거는 체리 레드라는 색깔이네요. 제가 콘텐츠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스니커즈에서 구두로 좀 많이 넘어왔고 그 중에서도 미국식 실용주의가 많이 가미된 닥터 마틴이라든지 팀버랜드 이런 게 요즘에 되게 각광받고 있다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물론 이게 영국 브랜드긴 합니다. 근데 뭐 처치스 알든 이런 정장 브랜드가 아예 포멀한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 얘를 매치를 했고 얘가 지금 체리 레드라서 비슷한 톤으로 워크자켓 이렇게 맞춰서 입고 아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블랙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바지겠죠. 요즘 이런 기장감의 청바지 저는 지금 이거 프라다인데 이런 기장의 버뮤다 팬츠에다가 아드리안 신고 흰 양말 신는 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버뮤다 팬츠는 프라다 옛날에 산 프라다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블랙으로 깔맞춰서 입었는데 괜찮지 않나요? 이게 지금 이 워크자켓이랑 워크자켓이 또 이렇게 되게 러프하니까 이렇게 싹 이렇게 좀 약간 포멀한 소재랑 이렇게 붙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흰 양말 신어도 예쁘고 그리고 이제 청바지에다 입어도 예쁘고 이거는 까만색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오히려 그냥 막 신기 흰 양말에는 이게 더 어울릴 것 같긴 해 그렇지. 청바지랑 흰 양말이랑 이런 조합은 이게 훨씬 캐주얼하고 예쁜 것 같긴 해요 이게 너무 캐주얼하니까 이런 게 들어가주면 좋다 이거 마침 무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의미로 이렇게 되는 거죠 벌레 같은 옷을 저번 영상에서 이거 글로리어스에서 최대 40%까지 해가지고 핫딜한다고 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영상 제목 자체가 그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왜 읽고 있냐면 오늘이 그 이제 시작한 그러니까 이미 시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랫사람이 지금 정신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런 걸 이렇게 좀 입고 온 거거든요 이거는 1461 모델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 모델 기본 모델 있잖아 이건데 이거는 저처럼 지금 그냥 옥스퍼드 셔츠 괜찮은 거에다가 청바지에다 이렇게 입으면은 이런 느낌 그냥 깔끔한 거죠 스트레이트나 테이퍼드 청바지 같은 거에 그냥 이렇게 붙이면은 이제 스니커즈보다는 난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니니까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괜찮은 옥스퍼드 셔츠 질 좋은 옥스퍼드 셔츠 같은 거 하나 걸치고 하면은 이번에 쇼 보니까 다 진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한 게 이번에 쇼들은 셔츠 위주로 안 나온 쇼가 없고 넥타이 안 매는 쇼가 없어요 심지어 발렌시아가도 넥타이를 메고 나왔더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 약간 이렇게 테일러링 너무 캐주얼했었던 스트릿 분위기에서 좀 이제 스타일링하는 분위기로 이런 분위기로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깔끔한 스타일의 구두를 한번 이제 이렇게 붙여서 입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물론 흰 양말 신어도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리고 이 1461 모델 같은 경우는 마크 콜본이라고 트래비스 스캇의 앨범 아트 디렉터 하시는 분이 이걸 이 신발을 진짜 좋아해서 맨날 이것만 신고 다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기다 스니커즈를 신으니 이런 것들을 탁 넣어줌으로써 살짝 무게가 잡히는 나름대로 좀 남성적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너무 개 오버하지도 않고 그래서 한번 요런 룩들을 닥터 마틴을 활용한 그런 코디 룩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저 같은 아저씨도 충분히 이거는 좋다니까요. 이거 오히려 내가 비싼 구두 신으면 이제 나이 들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좋은 것 같아, 닥터 마틴. 튜닝에 한번 붙여봤습니다. 뉴욕은 괜찮아 이거. 어디든 괜찮거든요. 그리고 나 이렇게 후드티 위에다 자켓 입는 건 1990년대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 어? 근데 너무 괜찮은데. 아까 입으셨던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이게 더 내 스타일이긴 하지. 네. 지금 시간은 10시. 애들 야근하고 있습니다. 2월달 결산을 휴일 때문에 밀려서 지금까지 그런 거죠? 예. 지금 3월 첫 출근이라 예. 택시는 불렀어? 각자 부르는 거야? 네 상고 잘라서 야 마지막은 트레이닝에 이거야 이게 난 제일 좋은 거 같아 이렇게 저도 집에 갈게요 수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바. 추워?